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짧지만 굵은 소식 몇 가지가 나와 있어가지고 한번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가장 먼저 플레어 네트워크의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지원하는 추가 거래소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빛코, 이제 한국 거래소인 것으로 보이죠. 한빛코에서도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한다라고 밝혔고, 이어서 암호화폐 거래소 CEX.io에서도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터키에 있는 거래소 두 곳에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BTC 터크에서 역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한다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는 BTC 알파입니다. 유럽의 거래소인 BTC 알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인 지오투스라는 곳 마찬가지로 지원하겠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미스터라는 곳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어서 어쩌면 당연히 예상을 했었던 바이낸스 US에서도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 좀 이상한 게 그냥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한다라고 한게 아니라 스냅샷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스냅샷만 찍고 안 주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지원한다라고 일단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에 관련해 가지고 잠잠했었던 일본 쪽 소식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빅뱅크 암호화폐 거래소의 주도하에 12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12개의 목록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번역기를 돌려보는 것인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주식회사 빗플라이어, 코인 주식회사, 비트뱅크 주식회사, SBI 버추얼 커런시스 무역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빼고 그냥 이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비 거래소, 비트포인트 거래소, DMM 비트코인, 엑세타, 동전 체크, 코인 체크겠죠. 그 다음에 D캐럿, 그 다음에 LVC라는 곳인데요. 이름이 비트맥스라고 되어 있죠.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만든 그 거래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외 추가적으로 한 개가 더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12개의 거래소들에서 일본에서는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한다라고 하니까요. 참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때까지 더욱더 많은 거래소들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하게 될수 있기를 바라고,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가격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XRP도 더불어서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분석가 파토시가 오랜만에 또 XRP 관련된 분석을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최근에 헤드앤숄더가 나와가지고 좀 하락을 했어요. 58센트, 9센트 정도 때까지 떨어졌으니까 얼추 비슷하게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횡보를 거친 후이 삼각수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위로 가게 될지 아래로 가게 될지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파토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방향 브레이크아웃을 염두에 두고 떨어질 때마다 추매를 하고 있다라고, 추매를 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암호화폐들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축적 기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위로 쏘게 될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리플사의 이름이나 XRP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보시는 여기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출신의 미국 통화감독국 청장 브라이언 브룩스시죠. 이분이 최근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의 투명성이 앞으로 6주에서 8주면은 주어지게 될 것. 이는 더 많은 규제가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투자자들도 어떻게 투자를 진행할 것인지, 은행들은 물론 기관들은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게 될지, 또한 규제의 투명성을 통해서 2년 전 거품과는 달리 제대로 기관 등이 암호화폐 투자에 나서게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미 기관 투자는 진행 중이다라는 말도 남겼는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월가에서도 암호화폐 지수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죠. 본격적으로 암호화폐가 대중화, 이 메인스트림에 나오는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6주에서 8주 후 빵형이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었던 규제의 투명성 드디어 나오게 된다라면은 XRP 증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리플사가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되겠죠. 자, 물론 어떤 규제 투명성이 나오게 될지 모르고 어떤 식으로 XRP에 영향을 주게 될지 아직 100%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뭐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대해 볼 만한 사안이다. 앞으로 6주에서 8주 사이
이번에야말로 XRP에 걸려있는 이 족쇄가 좀 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의 글로벌 기관 시장 총책임자 브리엔 메디간 씨가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 투자자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과 글로벌 500위의 기업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3%만 비트코인에 할당해도 최소 15%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규제적인 면으로나 시스템적인 면으로나 내년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게 되는데요. 이 암호화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자산입니다. 뭐 나스닥처럼 미국에서만 거래가 된다라거나 코스닥처럼 한국에서만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자, 물론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과정이 암호화폐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암호화폐 투자, 내년에는 큰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 그 중에 XRP, 그동안에 많이 참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울분을 토해내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들 좀 도움이 됐다,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따뜻한 군밤을 하나씩 까가지고 토마토밭에 던져주기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함께 오늘도 저는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